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이다.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다. 자. 근데 유전자는 이제 그 구성 유전자 의학 기억나십니까? 예. 선천성으로만 유전자는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후천적으로도 변할 수 있고 결정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무엇 때문이냐? 우리는 그 유전자의 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좀 보겠습니다. 자, The New Science, 새로운 과학. 어떤 과학? Epigenetics, 후성 유전자야. 유전자는 후천적으로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 후성 유전자 의학이 reveal, 나타내 보였다. 뭐를 나타내 보였다? How. How는 어떻게? 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The choices you make. Choice가 뭐예요? 선택입니다. 어떻게 우리 각자들의 선택이 우리의 유전자를 변화시키는가를 알게 되었다. 우리 자신이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는 유전자 변화를 좋은 방향으로 또는 나쁜 방향으로 암에 걸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내가 선택할 것인가 또는 유전자를 끄는 방향으로 즉 기가 뭐예요? 막히는 방향으로 또는 우선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긍정적으로 선택할 것이냐 꺼진 유전자를 켜는 쪽으로 내가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한다. 알고 보니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선택하신 것은 어떤 선택이에요? 탁월한 선택이 되어버렸어.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분이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의 유전자가 꺼지고 변질돼서 암세포가 생기고 그것이 점점 커지고 쌓이고 한 것은 그것도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그 암세포가 생기는 쪽으로 유전자가 꺼지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그 암의 근본적인 원인을 인식하게 그렇죠. 자, 그래서 뭘 하는 줄도 모르고 뉴스타트에 와봤더니 야, 이거는 전적으로 어떻게 하는 선택이에요? 네,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선택. 네. 이런 놀라운 탁월한 선택을 하신 여러분을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바로 이거. 아,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변하는구나? 선택. 내가 선택. 그래서 그 선택에는, 그 선택의 대상은 어떤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좀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뉴 스타트를 선택했다는 것은 왜 유전자가 회복되는 선택인가? 그렇죠? 그거를
많이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몸 안에서 매일 매 순간마다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암세포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면역세포, 특히 면역세포 중에 가장 중요한 면역세포인 무슨 세포? T세포. 그 T세포 안에 암세포가 생겼을 경우 그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 자연 암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들어있다는 사실.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누군가가 만들었을 때 우리 인간이 이미 암에 걸릴 가능성이 뭐예요? 있다는 것을 이미 예측을 했다는 것입니다. The new science of epigenetics reveals how the 뭐예요? choices you make can change your gene. gene도 유전자를 영어로 하면 gene. 그 다음에 당신의 아이들의 유전자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사는 여러 가지 선택.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일란성 쌍둥이를 돌아봅시다. 한 쌍둥이는 뭘 선택했어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한다. 한 애는 뭐예요? 아니야,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죠. 어떻게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선택할 것이냐, 긍정적으로 선택할 것이냐, 따라서 그 아이의 유전자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한 아이는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유전자 꺼져버려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또 한 아이는 어떻게? 유전자가 계속 정상 상태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식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여러분이 여기 오심으로 인하여 새로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제일 거한 식사가 어떤 식사예요? 저녁 식사입니다. 여기 오시면은 아침 점심은 예 상당히 거하게 나와요. 그런데 저녁에 보니까 어떻게? 아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망하신 분도 계셨을 텐데 저녁 식사는 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 이유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그 음식 생활의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녹두죽이 너무 짰어요. 그렇죠? 짰어요. 그래서 저는 물 타먹었는데 물 조금 부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어떻게? 쫄았대요. 네, 수분이 너무 증발돼서 나와가지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선택의 대상은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할 것이냐, 부정적인 생각을 할 것이냐, 진선미의 생각을 할 것이냐, 그 반대쪽 생각을 할 것이냐. 사랑의 생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뭐예요? 사랑 반대는 뭐예요? 밉다. 화가 치민다. 짜증난다. 이렇게 되면 유전자 꺼져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짜증 안 내는 연습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짜증이 났다 하면 어떻게? 콧노래를 불러야 돼. 휘파람 부시든지. 예.
그래서 이 선택의 투쟁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산돼지하고 집돼지가 있어요. 이 모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겉으로 보면 전혀 다른 동물 같아요. 그렇죠? 근데, 본래 같은 동물이게, 다른 동물이게? 본래 같은 동물이에요. 네. 집돼지를 집에 데려다가 키우면, 아니, 산돼지를 집에 데려다가 키워서 집돼지가 된 것을, 그 집돼지들이 어디로 다시 도망을 가면? 네, 산으로 도망가면요. 여러분, 9개월 후에 보면, 그 새끼들이 다 뭐로 나와요? 산돼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군이 이렇게 길어지고. 그러니까, 어느 돼지가 본래 정상적인 돼지요? 산돼지지. 그러니까, 산돼지들이 집돼지를 보면 빙신들 같아. 땅도 못 파고, 그렇죠? 뛰지도 못하고, 이게 완전히 빙신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그리고, 뭐는 쪄가지고, 예, 네, 살은 쪄가지고. 이렇게, 이게, 그게 다 유전자의 변질입니다. 예, 네, 산돼지가 사는 산이 아니라, 집돼지는 뭐예요? 집돼지는 언덕도 갈 필요도 없고, 뭐예요? 뛸 필요도 없고, 운동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 자리에서 주인이 갖다 주면 꿀꿀꿀꿀 하고 먹기만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살만 이렇게 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활 습관에 따라서 내가 운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예. 네. 어떤 환경에서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사느냐. 이것이 다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식생활 습관의 선택. 그래서 여러분은 뉴스타트에 오셔서 건강식을 하겠다라는 선택을 하셨다. 자, 그래서 여러분, 돼지들은 이 환경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합니다. 특히 무슨 유전자? 이 송곳니 유전자. 송곳니도 이 송곳니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있어. 근데 집돼지들은 이게 자라지도 않아요. 왜? 송곳니 만드는 유전자가 비활성화되버려, 꺼져버려. 네. 아, 그러니까 그 환경은 무슨 환경이에요? 외부적 환경입니다. 외부적 환경, 산에서 살다가 집으로 오면 그 산에서는 뭐 해야 돼? 항상 여기도 산에 가보면 가끔 이 멧돼지 나와서 막 그냥 파헤쳐놨다고. 그 땅에 파묻힌 도토리, 뭐 벌레 이런 거 잡아먹으려고. 아시겠죠? 그런데 집에서는 그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유전자도 무엇에 반응하는구나? 환경에 반응하고, 환경에 반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필요에 반응하는구나. 왜? 산에 살면 송곳니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해요. 네. 아, 이게 필요하구나. 자, 그래서 그것은, 그런 환경의 변화는 외부적 환경의 변화입니다. 자, 환경인데, 첫째, 무슨적 환경? 외부적 환경. 외부적 환경의 영향을 분명히 받아요. 돼지들은 유전자가 뭔지 유자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유전자 켜지는지 꺼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떤 환경에 살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내가 처해 있냐에 따라서 안에서 유전자가 변해. 자, 놀랍죠, 그렇죠? 네, 왜 그렇게 되는가는 제가 이제 차차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외부적 환경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없는데도 코끼리들이 서식지, 외부적 환경은 같은 지역이야. 그 자연 환경이 변한 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최근에 와서 여러분, 이 코끼리들이 상아가 없어져요. 상아가 안 나와.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코끼리 상아 만드는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버렸다. 왜? 자, 그 사진을 요즘 코끼리, 아프리카 코끼리들이 상아가 자꾸 없어져. 상아가 있어야 코끼리답죠. 그렇죠? 상아가 많이 사용해야 돼요. 필요해요. 필요해. 필요해서 상아가 있는데,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상아가 안 나와. 왜 그럴까요? 상아가 안 나온다는 말은 상아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어떻게 꺼졌다는 얘기예요. 왜 꺼졌을까? 필요한데도. 네. 돼지들은 뭐예요? 산으로, 집돼지들이 산으로 가면 송곳니 필요해요, 아니에요? 필요하면 나오게 돼 있어. 근데 필요한데도 안 나온대요, 요새. 네. 왜 그럴까? 보세요. 상어 없잖아. 네. 좀 병신 코끼리야, 그렇죠? 이렇게 병신 코끼리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대요.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군 있습니다. 유전자 교권의 변화가 일어나. 예. 왜? 왜냐하면, 그럼 이거 보세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예, 이게 비싸대요, 그렇게. 비싼 값에 팔리는 상아를 얻기 위해 밀렵이 자행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 보세요, 코끼리가. 상아 없는 코끼리가 수도 없이 많아. 자, 예컨대 77년부터 1977년부터 15년 동안 내전을 벌인 모잠비크에서는 코끼리의 90%가 밀렵군에게 학살돼. 세상에 90%가. 그래서 내전이 끝나고 내전 다 끝났는데 그 뒤에 태어난 암컷의 30%는 뭐예요? 상아가 없대. 왜?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군에 변질이 생겼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밀렵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밀렵 때문이니까 외부적 환경에는 아무런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네. 서식지는 안 변했어. 근데 뭐 때문에 상아가 안 나오죠? 자, 밀렵해서 자꾸 사람들이 와서 총을 가지고 코끼리를 쏘아 죽였어. 그래도 상아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유전자가 변해 있어. 상아 만드는 유전자가 꺼졌어. 상아가 안 나와. 왜? 응.
코끼리들은 이렇게 가족을 이루고 삽니다. 그렇죠? 열 마리, 스무 마리 이렇게 해서 큰 그룹은 대가족은 30마리 이렇게 사는데 코끼리들은 굉장히 서로 정이 많아요. 정이 많고 슬프면 어떻게? 눈물도 흘리고 낙타도 그렇답니다. 낙타도. 근데 그런데 이제 갑자기 총소리가 빵 나잖아요. 그러면 코끼리들이 전부 뭐예요? 정신없이 도망가야 돼. 그래서 도망 멀리 가가지고 인원 점검을 턱 해보니까 한 코끼리가 없어. 상아가 어떻게? 다른 코끼리들보다 큰 상아일수록 비싸니까 없어. 나중에 코끼리들이 슬슬 가서 그 총소리 났던 데로 가보니까 자기 식구 중에 상아가 큰 코끼리가 있었는데 상아를 어떻게 잘라갔어. 코끼리들이 느끼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상아 때문에 우리를 죽이는 거야. 그런 줄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코끼리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 아, 상아 없으면 좋겠다. 특히 암컷들이. 아, 그렇죠? 그때 암컷이 임신 중이던가 그러면 내 새끼는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그 엄마 코끼리의 뭐가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그렇죠? 그 일란성 쌍둥이의 엄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자기의 뭐예요? 엔돌핀 유전자를 꺼버렸습니다. 그렇죠? 꼭 같은 현상이야. 내 새끼는 상아가 안 나와야 될 텐데. 네. 그래서 그 새끼의 유전자, 그 엄마의 생각이 그 뱃속에 있는 새끼에게도 어떻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옛날부터 이거를 알았어요, 세상에. 그래서 임신 중에는 어떻게 하라고? 태교하라고 그랬어요. 임신 중에는 어떻게? 좋은 생각만 해라, 그래야 건강한 자식이 나온다고 그랬어. 박수 한번 칩시다. 아! 네. 그게 말입니다. 그게 우리 조상님들이 유전자가 뭔지도 뭐예요? 모를 때. 유전자가 뭐 세포 속에 있는 세포가 뭔지도 모를 시대. 그렇게 가르쳤다니까요, 세상에. 예. 네. 참 지혜로운 민족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태교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는 그 어르신들이 태교를 해야 돼. 임신 중에는 화를 낸다든가, 뭐 운다든가, 미용한다든가 그러지 말고 임신 중에는 좋은 마음을 먹어라. 그래야 애가 교육을 잘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고. 그런데 제가 언제 태교란 거 웃기는 거야.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한 때가 언제였게?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해서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언제부터 웃기고 있네? 태교란 게 뭔 태교야? 라고 태교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하게 된 때가 언제에게? 의과대학 들어갔어. 뭐 좀 배웠다고.
그럴 리가 있나?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 내내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의과대학 댕겨도 주위 친척들이 다 의사 취급을 해줘요. 그렇죠? 상구야, 그 대교란 게 그게 효과가 있는 거냐? 그럼 뭐라 그렇게? 숙모님도 그거 다 웃기는 거예요. 의과대학 들어갔어.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예요? 이 후성 유전자 의학이 발전하면서, 야, 그 태교란 게 알고 보니 뭐예요? 그게 맞네. 박수! 예, 네, 맞아요. 예. 네. 이렇게 된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의사들이 절대로 안 낫습니다. 여러분 중에 간경화로 오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간경변, 네. 네. 간이 굳어져 버리는 병. 네. 우리가 병원에서 의과대학 다닐 때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게? 간경화 안 낫는다. 뇌경색 나요 안 나요? 안 나. 안 낫는, 뭐, 안 낫는 것이 거의 다야.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유전자 의학을 배워보면, 유전자가 손상을 받으면 변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손상을 받아서 변질된 유전자도, 그거 참 희한하죠? 그 유전자를 복구시켜서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이 준비가 돼 있어. 그걸 몰랐어. 마치 뭐처럼 내 몸 안에, 여러분의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을 경우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뭐예요? 프로그램이 짜져 있다니까, 그 유전자가. 그것처럼 여러분 몸 안에 있는 그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가 손상을 받아서 변질됐을 경우 그 유전자를 어떻게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이 짜져 있고, 그 유전자,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그 유전자 회복시키는 유전자가 있다고. 그 유전자가 힘을 받아서 켜지면 그 유전자가 손상된 유전자를 복구시키는 소위 유전자 복구 효소란 걸 생산해내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는 문제가 발생했다 하면 이미 우리 인간을 만든 어떤 존재가 그 굉장한 존재인 것 같아요. 우리 유전자가 손상을 받아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는 걸 미리 알고, 마치 모든 사람이 암에 걸릴 암세포가 생길 가능성이 뭐예요?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 암세포를 죽이고 또 그 암세포 속에 변질되어 버린 잘못된 유전자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유전자 복구 효소라는 물질을 생산하도록 유전자도 만들어 어떻게 놓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물질을 DNA, 네? DNA, DNA는 미국말로 유전자라는 말이 DNA 또는 gene 또는 genome 이런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DNA를 제일 흔하게 쓰죠. 그러니까 DNA 복구 효소라는 것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와서 무엇을 받으면? 힘을 탁 받으면. 어떻게 힘을 받으면? 아! 유전자가 손상을 입어서 변질되었을지라도 복구가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뭐요?
알면 그 알면 힘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응. 알기만 해도 힘을 받는데 그것을 알고 박수를 치면 힘을 더 받고. 박수뿐만 아니라 그 위에 함성을 지르면 더 받는다 이 말이야. 이래서 여러분 뉴스타트 프로그램은 힘을 드리는 프로그램이야. 아시겠죠? 그 힘이 있어야 유전자가 작동하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가르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알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을 알게 하려고 조금이라도 힘을 더 드리기 위하여 힘을 받아야 되실 분이 또 사라져버린 것 같아. 아시겠죠?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은 여러 명이 되니까 제가 다 모를 것 같죠? 저는 벌써 첫날 딱 보면 어떤 분이 어느 자리에 앉았고는 다. 예. 그래서, 강의를 열심히 듣고 박수를 치고, 이야, 저분은 희망이 있구나. 그럼 제 마음이 굉장히 깊어져요. 근데 저분은 왜 저렇게 박수도 안 치고 고개를 숙이고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분 한 분, 예, 다 알아요. 근데 이 힘을 받아야 될 분이 있는데, 시작되는 계시더니 지금 안 보이네요. 아마 제가 고개를 돌릴 동안에 어떻게 살짝, 그러시면 안 되는데, 예. 자, 그래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 어떤 분이 탁 강의 첫 시간부터, 그렇구나! 하고, 박수를 탁 치고, 눈에 빛이 번쩍 하면, 그건 뭘 받았다는 증거예요. 힘을 받아. 아, 저분은 낚였구나. 예. 라는 그런 느낌이 탁탁 들어온다고요. 예. 제가 어저께 강의 딱 시작할 때, 저기 저 빨간 잠바, 제가 자꾸 빨간 잠바에 주제하고 했는데, 예. 눈이 반짝 하면서, 예. 이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 아니까, 여러분은 그냥 군중 속의 한 명으로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힘을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이 다 보여요. 얼굴 표정만 봐도 알죠. 그렇죠? 그래서 그 힘을 딱 받으시는 순간에는 그 여러분이 힘을 받을 때는 저도 어떻게 와와 힘 받네. 그래서 우리 빨간 잠바님은 화끈하신 분 같아요. 제가 볼 때 하면 뭐요? 하면 하는 거야. 탁 그럴 때 결과가 있는 거예요. 하면 안 돼. 예. 와서 그냥 흐지부지 뭐 할 바에요. 뭐 해요? 돈만 내놓고 뭐 흐지부리 뭐 그러면 힘들어요. 자, 그래서 환경의 유전자는 영향을 받는데 외부적 환경이 있고 또 무슨 환경이 있구나? 내면적 환경이 있구나. 내면적 환경이 있구나. 내면적 환경. 자, 산돼지, 집돼지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송곳니가? 나와요. 그런데 이 코끼리의 경우에는 이 내면의 환경이야.
송곳니 없어. 이게 뭐요? 성화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성화는 필요해, 안 해요? 필요해, 세상에. 필요해도 성화는 무선적으로는 필요해요. 외부적으로는 필요해. 그렇죠? 가정, 집에서, 집돼지들은 산 속이 아니니까 성화 필요 없어. 산에 가면 뭐예요? 뿌리도 캐야 되고, 막, 해쳐야 되는데 필요해. 근데 코끼리들은 외부적 환경은 똑같잖아. 상아 있어야 되는 환경이에요? 없어도 되는 환경이에요? 있어야 되는 환경이요, 세상에. 상아가 있어야 되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상아 없었으면 좋겠다. 그럼 상아가 안 나와, 세상에. 그러니까, 어느 환경이 어느 환경보다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면의 환경이 외부적 환경보다 더 강력하게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의 그 생각의 환경, 그것이 빨리 바뀌도록 어떻게 여러분이 연습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 연습을 하는 제일 초보적인 방법이 뭐예요? 박수입니다, 박수. 그래서 박수를, 이게 뭐예요? 박수를 치는 선택이 있고, 아이고, 엄마, 안 칠란다. 네. 왜 그런 부정적인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저는 아주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옛날에 깨닫고. 왜냐하면 제가 참 옛날에 지잘났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실제로 잘났으니까. 솔직해야 하네요. 그래서 솔직합니다. 예. 네. 예. 네. 내가 날 보니까 참 잘났어. 예. 네. 그러면 학교도 뭐예요? 인류 학교. 잘났어 죽겠어, 그냥. 어떻게 이렇게 잘난 놈이 다 있어? 예. 네. 이제 지가 잘나면 박수 치게 안 치게? 안 칩니다. 네. 왜? 내가 박수를 치면 그 박수를 내가 보내는 대상이 나보다 더 잘난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되니까. 안 쳐서 박수. 박수 안 쳤다고. 보세요, 우리 빨간 잠바 제일 박수가 많아요. 제가 아주 희망을 크게 걸고 있어. 화끈하세요, 딱 보니까 제가. 벌써 저런 정신으로 접근하면, 그래서 이길 수 있다고. 그래서 박수 안 쳤어요. 박수를 뭐, 정말 뭐 노래 잘 부르고 그런 사람이 와서 다 하면 박수를 쳐도 어떻게 야 하고 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거 김정은이 박수라고 해. 소리 안 나게 치는 박수. 아, 그러니까 내가 내 유전자를 너무 뭐요? 확대하고 있었구나. 힘을 주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이 자존심이 강하고 잘나고 이러면은 몸이 점점 약해져. 유전자가 점점 꺼지고 잘 웃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제 여권 사진을 보면
표정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보다 더 잘난 놈 있으면 나봐. 요즘 표정은 뭐예요? 네. 주민등록증 사진도 보고 운전면허도 그래서 제가 어떻게 결심을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이제 어느 장소에 가서 음악회 갔다든지 강연회 갔다든지 어떤 박수 칠 일이 있으면 내가 제일 먼저 치고 그 1,000명, 2,000명 관중이 있어도 내 박수가 제일 먼저 나오고 제일 끝까지 제일 나중까지 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딱 결심해야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 번은 예술의 전당 갔을 때 조수미가 왔어. 노래 정말 잘해. 조수미 이제 등장할 거 아니에요? 무대 뒤에서 탁 나타나면 딱 먼저 제일 먼저 하는 게 누구게? 이상구야. 그래서 치고 박수 제일 끝까지 치는. 그러면요 그 조수미 노래가 더 좋게 들려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어떻게 더 켜지지? 박수 칠 때도 켜지고. 노래 부를 때도 다른 사람보다 더 켜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뉴 스타트적으로 사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뭐예요? 선택을 탁 했단 말이야, 선택을. 그러니까 제 몸에 있던 그 15가지 병들이 어떻게 다 유전자가 회복돼가지고, 여러분, 예? 네? 좋아졌습니다. 선택! 제가, 여러분은 아직도 이러면 안 돼요. 저 이제 뉴 스타트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에 적어도 한 시간씩은 제가 걷고, 이제 그랬습니다. 걷는 운동. 그러면서 이제 몸이 점점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부터 제가 볼 때는 제가 젊었을 때는 30대, 40대 뉴스타트를 하고 제가 뉴스타트를 39살 때부터 했어요. 39살 때. 그때까지는 몸이 굉장히 약했어. 근데 뉴스타트를 하면서 몸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3년 전부터 제가 무슨 선택을 했냐면 운동을 조금 더 빡세게 하죠. 왜? 배가 살살 나오는 거야, 배가. 걷는 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이게 배가 살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수상하네. 운동이 좀 뭐예요? 부족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빡세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할게? 여러분, 저 군대에 가서 훈련 받을 때도 빡세게 훈련 받았거든요. 군의관들은 그렇게 훈련 안 받습니다. 안 받는데 제가 해군 군의관 출신이에요. 해군 군의관은 왜 그렇게 빡세게 훈련을 시키냐 하면
해군 군의관들이 해병대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 해병대 군의관이라는 게 없어요. 뭐 본래 해병대는 해군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병대 가면 이 빡세게 훈련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한 2개월을 진해서 그때 이제 해병대 훈련소가 그 창원 그 지역 그 상남이란 데 있어. 상남. 그 상남 그 유격 훈련장 여기 가서도 죽으라고 훈련 받았어. 그때도 몸이 약했는데 그 훈련을 딱 받고 그래서 이제 이 배낭 메고 M1 총 들고 근데 그게 참 좋았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 배낭 매자 배낭 이게 배낭 안 메고 그냥 그러니까 이게 운동량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배낭에다가 돌을 넣었어요. 또 그래서 그거를 딱 메고 예. 자 오늘부터 이렇게 운동한다. 하더니 지금은 엄청 더 건강해졌어요. 배도 살살 나오던 게 어떻게 이제 가라앉고 예. 그러면서 몸 컨디션이 훨씬 좋아. 그리고 이 나이에 어디서든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어떻게 했냐면 자 뭐가 나오면 예, 이 오르막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뛴다. 그래서 오르막 오,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 다 낫고 난 뒤에 빡세게 하세요. 지금은 적당히 딱 알맞게 해야 됩니다. 왜?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과로하게 되면 여러분 면역력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건강이 어느 정도 딱 자리가 잡히면 조금씩 빡세게 운동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하체도 튼튼해지고 예? 아주 몸 컨디션이죠. 소화도 잘 되고 예? 그래서 뭐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 선택! 나는 운동을 빡세게 하기로 뭐예요? 선택한다. 이 선택이 희미한 사람들은 결과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적당주의는 안 돼요. 뉴스타트에서. 그렇게. 네. 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외부적 환경은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막 음식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100% 완벽한 건강식으로 매 끼니마다 하기는 뭐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렇지만은 내면적으로는 어떻게? 철저하게 여러분이 긍정적인 선택을 하시도록. 그래서 여러분 박수 치는 거 이게 뭐 힘들어요? 함성 지르면 돼.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게 안 쳐버렸다면 안 쳐져요. 응. 그래서 그러신 분은 우리 여기 박노진 봉사자님께 배우세요. 아주 그 모범생이에요. 그러니까 예? 여러분 완전히 암 말기, 예? 전립선암 말기 다 퍼져가지고 예. 그리고 지금 뭐예요? 건강한 거예요. 예. 근데 특징이 뭐예요? 박수를 잘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성을 잘. 제가 함성하고 박수 잘하는 사람 실패하는 거 못 봤습니다. 예. 네. 부산에서 오신 폐암 말기 환자. 그 송, 아시잖아. 송, 예? 네? 아, 송영빈 씨. 예. 네. 여러분, 그, 우리 홈페이지에, 예. 네. 그, 아마 여러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분이 간증하는 거. 이분이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박수 칠 일 있으면 벌떡 일어나서 일어서서 박수 치고 이야 하면서 박수 쳐. 놀랍게 폐암 말기가 샥. 결국은 뭐를 받는 게 중요하구나. 힘을 받는 게죠. 힘을 받는 게. 네. 그래서 여러분 밖에 이제 끝나고 가실 때 저하고 화이팅 할 때 보면 그 톤, 그 힘, 그걸 보면 대충 짐작이 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한도를 어떻게 뛰어넘으세요. 뛰어넘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나를 더 어떻게 해라? 확장을 시켜야 돼. 예. 네. 그냥 내가 요만밖에 안 되니까 요 안에서 아 화이팅 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딱 해보면 이거 별거 아니에요. 되네. 이렇게 돼. 아 이거 되네.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네. 이런 것을 깨달아야 돼요. 본인. 네. 그러면 이 뉴스타트를 한 것이 여러분의 그 소극적인 성격 자체도 어떻게 적극적으로 탁 변화시키고, 응. 그러면서 여러분 앞으로의 삶이 훨씬 더 적극적이 되고 긍정적이 되고 더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죠? 선택이구나. 그렇죠? 어. 우리 한번 해봅시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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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 놓고, 선택이 중요하다! 하고 끝납시다. 시작! 선택! 선택! 아, 가만. 자, 선택 한 다섯 번 하고, 여섯 번째. 시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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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이 중요하다! 화이팅! 자, 여러분, 힘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집중해서 조심해라? 무슨 환경? 내면적 환경. 예, 네, 내가, 우리는 나도 모르게, 모르는 사이에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긍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은 여러분이 노력 안 해도 어떻게? 막 들어옵니다. 부정적인 생각. 노력 하나도 할 필요, 내가 오늘 부정적인 생각 좀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어와요. 응. 긍정적인 생각은 여러분이 강력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도 궁금하죠, 그렇죠? 왜 부정적인 생각은 그냥 공짜로 막 들어와요?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은 내가 선택해야 돼요. 강력하게 선택하고 밀어붙여야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 연습하세요. 그것이 뉴스타트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겁니다. 선택이 얼마나 확실한 선택을 하느냐. 여러분, 확실한 선택으로, 확실한 긍정적인 선택으로, 진선미의 선택으로,
힘을 선택함으로 성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